형이 평소 잔소리하는데 불만을 갖고 살해 준비를 한 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대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SNS에 고친형을 죽이는 일만 남았다. 어쩔 수 없다. 나도 친족의 목을 벨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친형인 30대 B씨에게 학업을 게을리한다는 잔소리를 계속 들어왔고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것에 핀잔을 듣게 되자 친형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같은 해 2월 B씨를 살해하려고 망치를 사서 보관해오다 모친이 발견해 미수에 그쳤으며 두 달 뒤에도 망치와 칼을 구입해 장롱에 숨겨두는 등 살인을 재차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